문제 몇 개 좀 풀어보자고요. 161쪽 42번 보죠. 161쪽 42번. 자, 42번 폈어요? 예. 농지의 교환 분화분에서 발생하는 교환 분화분이에요. 1번. 항상 큰 편에 얼마 이하다? 4분의 1 이하. 자, 그 다음 2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항상 3년 이상 거주경작. 자, 3번. 이의 경우 3년 이내 수용당했죠? 그럴 때는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당연한 얘기고. 4번. 해당 농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 지정됐네.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3년 이내에 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비과세가 아니라 뭐다? 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꼭 알아야 돼요. 20km가 아니라 몇 km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30km 이내에도 포함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43번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오셨죠? 그죠? 하고 나서 풀면 안 돼요. 싹 풀어왔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 안 주는 거예요. 43번.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박스.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기억은 3년.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에 니은 3년 이내에 수용당했네. 그리고 차액은 큰 편에마다 4분의 1 이하. 33, 4분의 1이잖아요. 33, 4분의 1.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 44번.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했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 그럼 비과세네요? 그럼 박스를 보면 겸용주택이네. 대지는 400이고 연면적은 200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50이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150이다. 그럼 문제를 잘 봐야 돼요. 과세 범위를 물어봐요. 비과세 범위를 물어봐요. 과세 범위.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 돼요. 건물의 용도. 주거용이 50인가요? 그럼 상가는 150. 그럼 주택이 장래? 그럼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과세죠? 반대가 되면 전부 비과세고. 그래서 과세니까 150이 답이네요. 150이 답. 딱 5초면 답이 나와요. 문제 읽으면서. 그럼 답이 몇 번? 5번. 150. 과세 범위를 물어보니까. 이거잖아. 이걸 150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부속 토지 150이 두 군데 나오면 계산해 봐야죠. 그럼 대지 면적이 400이네. 그럼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건물 연면적 기준이죠. 400 곱하기 200분의 자기 거 50. 그럼 여기는 400 곱하기 200분의 150. 그럼 계산이 나오네. 100. 여기는 계산이 얼마가 나와? 300. 그럼 비과세 범위를 물어보니까 비과세 범위를 물어보면 50하고 100 찍어야죠. 그러나 과세 범위니까 150하고 300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분하는 거.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계산 못하면 계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를 기준으로 나눈다? 건물 연면적 50, 300. 맞아, 150, 300. 자, 일단은 197쪽을 먼저 좀 갔다 오자고요. 197 펴보세요. 197. 한번 197. 자, 197이 아니라 190이네요. 죄송합니다. 192쪽. 192쪽. 10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92쪽 105번. 192쪽 105번. 자, 50% 확률을 있죠, 그죠? 50%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못하면 50%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몇 제곱미터라고 나왔나요? 400이네. 이 중에 주거용이 300. 주거용이죠? 비주거용이 100. 그럼 크잖아. 그럼 전부 주택. 그럼 전부 주택이니까 400을 어떻게 한다? 비과세. 전부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럼 과세되는 면적을 물어보니까 제로. 찍더라도 50%의 확률이 있어요. 클 때만.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찍더라도 여기까지는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전부 주택. 그럼 전부 비과세. 그 다음 밑에 대지 면적 2400이네. 2400. 그럼 전부 주택이니까 전부 주택의 부속 토지가 되죠? 그럼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400에 몇 배를 곱해봐야 돼? 5배.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 5배까지만 비과세한다고요. 그럼 5배는 법에서 정한 면적은 뭐다? 2000. 2000만 비과세야.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맥시멈이 작은 걸로 가는 거야. 작은 거 여기서는 둘 중 작은 거. 안분한 거는 2400이잖아. 그러나 법으로 정한 거는 바닥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하죠. 그럼 초과되는 건 얼마야? 400. 1로 넘어가서 과세가 된다고요. 그래서 0하고 얼마 되는 거예요? 400. 답이 몇 번? 4번. 그냥 5배만 곱하면 돼. 5배까지만 비과세. 초과되는 땅은 옆으로 가서 과세. 만약에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지? 10배는 다 비과세고. 그럴 때는 제로제로가 되겠죠? 둘 중 작은 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알아요. 뭐 이거 이해 안 되면 계산 문제는 어차피 한 문제니까. 안 되면 말고. 자, 다시 와요. 뭐, 계산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게 이해 안 되면 타 과목도 저는 제 생각은 거의 이해가 안 되리라 믿어. 머리가 막 뽀개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 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163쪽으로 갑니다. 이제 163쪽 45번.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갑은 다른 주택이 없고, 그러니까 비과세해 주지. 9억까지는 취득가액 등 총 필요 경비는 8억이다. 그럼 일단은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전체 양도 차익을 구해야죠. 12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총 필요 경비가 얼마다? 8억. 그럼 전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온다? 4억. 그럼 9억 초과를 띄어내야죠. 9억 초과를 띄어낼 때는 뭐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래서 12억분의 12억 뭐다? 마이너스 9억을 빼면 초과가 나오죠. 그래서 12억 중에 3억은 과세하고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합니다. 답이 얼마다? 1억. 그래서 세법에서 제일 쉬운 계산, 그죠? 1억. 참 쉽네요.
45번의 답은 몇 번? 1번. 두 번 계산해야 돼. 전체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9억 초과를 띄어내야 돼요. 띄어낼 때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하면 초과가 남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3억만 과세가 들어간다는 지문이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좀 가자고요. 요약집 107페이지. 107페이지 보자고요. 107페이지. 미등기.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양도세를 잘하려면 과세 대상 딱 정리됐죠? 딱 정리됐잖아요,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각종 취득권리, 그 다음 기타자산, 그 다음 주식.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등기가 가능한 거는 뭐예요?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개는 등기가 가능해. 세 개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등기는 뭐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그럼 미등기로 팔면 세율이 몇 프로다? 70%. 그러나 이에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70%를 안 쓴다고요. 자, 꼭대기 107페이지. 미등기로 팔면은 제재가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로 팔면은 적용하면서 불이익을 줘. 몇 프로? 0.3. 이게 딱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부동산은 등기되면 몇 프로?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천분비로는 천분의 3. 이거 기억나야 이번 시험에 합격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여기는 한 석 달 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주 수업하면 결석하면 공시세법 점수 안 나와요. 부지런히 해야 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석 달 만에 나와가지고 맹해가고 있잖아. 참 안타깝네요. 그냥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5주 수업하는 학원은 결석하면 안 돼요. 공시세법. 두 번 결석하면 두 달 만에 보고, 세 번 결석하면 석 달 만에 보고, 그 다음은 시험 끝나서 보고. 그래갖고 이제 탈락해버리고. 자, 그 다음 책 봐요. 자, 미등기로 팔면은 두 번째 제재를 가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안 해줘. 그럼 여기 보세요. 미등기로 팔았잖아요. 미등기로 팔죠? 이해를 미등기로 팔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다음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도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는.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다? 70%. 자, 그 다음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게 있다. 이거는 미등기로 팔았지만 등기된 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나오면 70% 적용 안 해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장특공제도 해주고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단기가 아니라 뭐다? 장기. 등기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잔금 청산이 안 끝났으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본다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배제한다, 적용한다 해주는 거예요. 장특공제를 해준다고요. 요건이. 그 다음 2번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하죠. 이거는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나. 자, 그 다음 3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의 교환분합. 그러나 감면 8년 이상 대토는 감면이에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해준다 이거지. 농민지원 차원에서. 자, 그 다음 4번은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마다 1주택. 등기가 불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상속이네. 상속.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수용당했다는 거죠? 부득이하니까 불이익을 안 줘.
그래서 5번, 6번, 7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뭐다? 미등기로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2번, 4번이죠? 1번, 2번, 4번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불이익을 안 줘요. 1번, 2번, 4번. 등기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그 다음 10번. 10번 봤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미등기로 팔면 감면 배제하죠? 감면 배제. 그럼 한번 법조문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네,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 다르게 적었다고요. 그럼 다르게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자, 밑줄 그어요.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더한다. 뺀다. 뺀다요, 뺀다. 그래서 1번. 1번의 밑줄 그어 비과세. 비과세야. 그 다음 2번의 밑줄 그어 감면이야. 감면도 세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밑줄 긋고 산출세액과 밑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밑줄 그어요. 쭉 실지거래가액과 차액 중 큰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그 다음 2번도 똑같아요. 감면받은 자인데 똑같아요. 적은 금액을 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법조문이라고요. 자, 문제집으로 한번 갑니다. 문제 보고 이론을 이해하세요. 자, 198쪽. 98쪽. 114번. 198쪽. 114번 나와 있잖아요. 제일 뒤에요. 198 비세요. 자, 1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뭘 물어봐? 뺄 금액은 얼마예요? 뺄 금액을 물어보래. 박스. 점. 매매계약 체결일 점 계약서상 거래가액 3억 5천 실지 거래가액 3억 원 갑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3천만 원이네. 자, 칠판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매도했잖아. 매도해서 얼마를 받았나요? 실지 거래가액 3억 받았죠? 3억 받은 거예요. 그럼 갑은 뭐를 팔았다는 여거? 1세대 1주택. 갑돌이는 비과세야. 정상대로 팔면은 비과세라고요. 비과세야. 그럼 3억 비과세 받죠? 근데 이제 을이 뭐를 요구합니까? 다운이나 또는 업을 요구하죠. 알아들었어요?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적었다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얼마를 적었어요? 3억 5천. 업을 적었네? 그럼 이렇게 업 계약서를 적었다, 걸렸다,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다 그랬죠? 그럼 걸렸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잖아. 그럼 과세한다 가정하고 이제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나요? 3천만 원. 원래 이거 비과세잖아요. 정상대로 팔면은. 그래서 업이나 다운을 쓰면 추징해요. 원래 3천만 원 비과세잖아요. 그럼 첫 번째, 그러니까 이해를 파악해야 돼. 이해. 과세한다 가정하고 3천만 원. 원래 갑돌이 비과세예요. 세 가지를 파악하라고요.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실지 거래가액과 매매계약서 뭐를 구한다? 첫 번째는 차액. 차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큰 거에서 적은 거 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산은 어떻게 한다? 산출세액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해랑 차액이랑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한다고요.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맥시멈이 3천이에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어떻게 한다? 뺀다. 뺀다. 어디에서? 산출세액에서. 이 뜻이라고요. 그럼 3천만 원에서 적은 금액이 얼마다? 3천 빼야지. 3천 빼면 뭐가 나와? 제로. 그럼 이 얘기는 뭐다? 3천만 원을 뺐지. 이거를 뭐겠다? 과세하겠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뭘로 바뀌어? 제로. 그래서 3천만 원 추징하는 거예요. 뺄 금액이 뭐다? 과세할 금액이에요. 원래 3천만 원 비과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를 답해야 돼. 뺄 금액을 물어보면 뭐다? 3천만 원. 과세될 금액을 물어봐도 3천만 원. 똑같은 거예요.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 뺄 금액이나 과세될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추징하겠다 이거지. 법조문이 이거라고요. 일단은 차액을 계산하는 거야. 차액과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이거 적잖아. 둘 중 적은 거. 적은 거를 어떻게 한다? 뺀다. 이 얘기는 과세하겠다는 거야. 뺄 금액은.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은 3천만 원에서 뭘로 바뀌어요? 제로.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요. 자, 요약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풀고 들어봤으니까. 자, 요약집. 자, 109페이지 보라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109페이지. 양도세 계산구조. 딱 식 암기 끝났죠? 오른쪽 12번. 식 암기 끝났잖아요, 이거 솔직히. 양도세를 자르려면 과세 대상을 정리해야 돼요, 이거. 그죠? 자, 식.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뭐를 뺀다? 이제 취득가액을 공제받죠? 비용을 공제해잖아요.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뭐다? 양도비. 그러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기타의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여기다 이제 뭐를 뺍니까? 항상 양도차익에서 빼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특별공제의 기본은 뭐예요? 뭐만 해줘? 토, 건조.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하고 공제 방법은 팔 때마다 계속 해주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 이게 딱 세 가지가 정리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살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게 물가상승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이 나오지? 양도소득금액이 나와. 실질소득. 그럼 소득이 있으면 뭐를 빼준다 그랬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과세표준.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헷갈리면 안 돼. 기본공제도 기본틀이 세 가지잖아. 뭐를 공제해줘요? 모든 양도자산.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럼 공제 방법은 소득별로 각각 얼마? 연
250. 딱 세 개잖아요, 기본이. 자, 그 다음 과표에다 이제 뭐를 곱합니까? 세율.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네? 이렇게. 감면은 어디서 빼줄까요? 감면은 세금 계산을 그대로 해요. 한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거야, 감면은. 감, 없으면 말고. 빼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나온다? 납부할세.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제일 어려운 과정이에요. 납부할세.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거고. 딱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봐요. 미등기로 팔았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 시기 어떻게 됩니까? 미등기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안 해주잖아. 그죠?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이해나 이해나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미등기로 팔면 둘 다 안 해주니까 이해, 이해, 이해 똑같다고요. 그죠? 이거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똑같아요. 이게 1억이면 이해도 1억, 이해도 1억 똑같다고요. 그다음 미등기 양도시 양도차익은 과세표준, 아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세 가지는 동일하다. 나머지 세 가지 이외를 미등기로 팔면 장특공제 안 해주죠. 조합원 입주권 빼고 안 해줘. 근데 뭐는 해줘? 기본공제는 해줘.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과표가 나오고. 등기 대상이 아닌 거를 미등기로 팔면은 이해만 안 해줘요. 알아들었나요? 어. 그러니까 1억. 이해도 똑같이 뭐다? 1억. 근데 뭔 해줘? 기본공제 얼마 해줘? 250. 그럼 얼마 나와? 9,75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식을 물어볼 때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 양도차익 계산하죠? 장특공제 안 해주잖아.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럼 과표는 뭐다? 9,7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163쪽 46번. 163쪽 46번. 바른 거네요. 답이 1번이네요. 그죠?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은 세 번째 양도가액이 맨 앞으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요? 양도소득금액 제일 뒤에 틀렸죠? 두 번째로 와야 된다고요.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양도차익이 뒤에가 있죠? 두 번째로 와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왜 틀렸어요? 양도가액이 제일 앞으로 와야죠? 이거 식이고. 자, 넘어가죠. 자, 47번.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공제순위가 제일 나중인 것. 답이 몇 번이에요? 제일 나중인 건 몇 번? 3번이네요. 답이 이거. 이거 물어보잖아. 이거 물어보니까 제일 나중에 빼는 거는 이거지. 이거 아니에요? 눈 크게 뜨고. 이거 물어보니까 제일 나중에 빼는 게 이거지. 이거를 물어볼 때가 제일 나중에 빼는 게 이거죠.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8번. 자,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할 수 없죠? 여기 보세요. 등기할 수 없으니까 양도차익이 1억이잖아. 장특공제 안 해주죠? 그럼 소득금액도 뭐다? 1억. 그럼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럼 250 빼면 어떻게 돼? 과표는 9,750이 돼. 예? 그럼 답이 이거 몇 번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을 물어보네. 이걸 물어보잖아, 이거. 양도소득금액. 이해가 똑같잖아, 이해랑. 이해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장특공제 하려니까 이해가 이해잖아.
그렇죠? 그럼 양도 차익 시기 답이네. 답이 2번이네. 그렇죠? 48번에 2번. 양도 차익이랑 똑같잖아요. 소득금액이랑. 자, 근데 문제에서 양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물어보지? 과세표준. 그럼 얘는 똑같지? 여기다 얼마 빼야 돼? 250 빼야지. 양도 차익에다가 250 기본공제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4번.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이렇게 상태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고요. 아니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주잖아요. 둘 다 안 해주니까 2에 2에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등기할 수 없는 대상을 미등기로 팔죠? 그럴 때는 장기는 안 해주되 뭐는 해줘? 기본공제는 해주는 거예요. 250. 천천히 이거 보면서 연구하세요. 연구할 수밖에 좀 다 돼버렸는데. 자, 49번.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 1.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이죠.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비용이죠. 3번은 장특공제. 4번 기본공제. 다 과표가 제로 들어오잖아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5번은 어디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세액에서. 감면은 세액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세액에서. 자, 그 다음 50번으로 돌아갑니다. 50번. 다음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취득가액. 2번. 용도변경은 뭐다?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죠?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답은 5번이네. 이거 필요경비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필요경비라고 안 해요. 필요경비 세 개. 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요건이 충족돼야 빼주죠. 위에는 증빙서류로 빼주는 거고. 그래서 50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식정리 잘 아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거? 식정리.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그래서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도 뭐다?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 뭐다? 비용을 적어주면 되죠?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양도차액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계, 추계결정가액. 추계결정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타 필요경비 추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식. 기타 필요경비 추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법에서 정한 뭐를 곱한다? 이렇게. 그러면 추계결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 하는 거요. 계산공제 대충. 계산공제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계산공제율. 그래서 계산공제는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결정. 그럼 양도가액을 모른다.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라 그랬어? 네. 감, 기. 이렇게.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이렇게. 단, 기준시가로 구하면 무조건 기준시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순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쓰는 거야. 이거,
순서 순서 순서.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주는 거고. 자, 109페이지 보자고요. 자, 요약집 110페이지. 110페이지 꼭다기. 자, 원칙이 뭐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적을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액에 따르고 기준시가로 구할 때는 기준시가로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기준시가로 구할 때는 무조건 뭐다? 기준시가. 단 뭐는 알아야 돼. 기준시가는 진짜가액이 아니라 짜가가액이에요. 추계결정방법의 하나라고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예외잖아. 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매, 감, 환, 기. 추계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실지 거래가액으로 갑니다, 이제.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옆으로 적읍니다, 이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옆으로 적으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이죠? 플러스 뭐다? 보유 중에 지출한 게 뭐다? 자본적 지출액. 플러스 뭐다? 양도비. 그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그럼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땐 이에도 뭘로 구해? 실지 거래가액. 이에도 뭐다? 실지 거래가액. 두 가지는 뭐다? 영수증 제출해야죠?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양도가액이 뭐냐? 그럼 우리는 요거 나오잖아.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그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라고요. 아,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 포함한다. 공제받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취득가액에서 포함하는 것도 있고 제외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도 포함, 제외, 포함, 제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실지 양도가액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취득가액 쭉 나와 있네요. 취득가액 나와 있잖아요.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다. 기억.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취득가액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취득가액에다 세금은 뭐를 저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속일 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취득가액에 이렇게 포함한다고요. 합쳐서 공제받는다고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나 쭉 읽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치할인 차금과 현재가치할인 차금이 뭐예요? 할부이자예요. 원래 나갈 이자죠.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한 하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할부로 취득하면 할부이자가 나가죠. 현재가치 할인차금 취득가액에 더하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공제받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제10조 제6항. 알아들었나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이 부가가치세는 10% 환급받죠. 그러나 개인이나 간이가세자는 환급 못 받아. 환급 못 받았을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해 준다고요. 그리고 쭉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돼요. 쭉 읽어보면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첫 번째 개정은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렇게 나오면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나머지는 다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보면 자본적 지출액이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자, 꼭대기.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만 공제받죠? 가치가 증가되는 거.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는다고. A, B, C, D가 그 얘기, 예고.
그 다음 디귿이 법이 개정된 거라고요. 디귿. 디귿.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당했네. 그럼 수용당한 경우로서 그 보상금이 밑줄 그어져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들어갔다는 거야.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 비용 더해줘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단 마지막 줄. 이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한도로 하지 아니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 비용은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을, 미음, 비읍 다 이런 거 재산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양도비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론이 왼쪽 오른쪽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이 왼쪽 오른쪽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뭐예요?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죠? 현재의 가치 할인 차금 부가가치세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의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사업 다른 소득에 사업소득에 사업소득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공제받는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면은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한다. 그래야 이중공제가 안 되죠? 또는 3천만 원 공제받았어요.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취득가액에서 3천만 원만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공제받았으니까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이거지. 그 얘기고. 그래서 왼쪽 제일 아래 봐요. 리을. 똑같잖아요. 왼쪽 제일 아래.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근데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산입해서 공제받았다. 그럼 이를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받은 만큼.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다 읽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12쪽 꼭대기. 112쪽 꼭대기.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마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마다 매감환기. 그럼 1번, 2번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20번씩 읽어봤잖아요. 그죠? 매매사례가액이 뭐냐? 감정가액이 뭐냐? 환산가액이 뭐냐? 다 여러분들이 20번씩 읽어본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밑에 기준시가. 밑에 기준시가 나와 있네요. 그럼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그러나 지정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요. 시세에 근접하게 배율 방법을 쓰고 주택의 기준시가는 뭐다?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다 배웠잖아 이거. 일반 건물은 기준시가가 뭐다?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고 그 다음 마지막은 주의해야죠. 지정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따로따로 발표를 안 해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묶어서 일괄 산정합니다. 투기 관리를 위해서. 나머지는 건물만 발표하고. 자, 그 다음 꼭대기 올라갑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네.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뭐다? 불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엔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프리미엄.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이나 준용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필요경비 계산 방법. 실거래경비 계산 방법. 원칙적인 거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잖아.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고 확인이 안 될 때는 뭘로 구한다? 추계결정. 취득가액을 모르면 뭐다? 매감만기. 그리고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계산공제한다. 그럼 밑에 계산공제식은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이거. 기타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하잖아. 추계할 때. 그럼 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만 알면 돼. 토지 건물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 미등기는 0.3, 사용 권리는 7%, 나머지는 1%. 우리는 부동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외적인 필요 경비 계산 방법이 나왔네. 이거 별 3개 붙여요. 2번 예외적인 필요 경비 계산 방법. 별 3개. 자, 다 같이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을 때예요? 클 때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외우지 말고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이렇게 적어주죠?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이에도 추계하죠? 이에도 추계하죠? 응?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 대충 계산 공제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추계할 때 필요경비 두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한다.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잘 봐요.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용은 진짜로 나간 돈 아니에요. 이거를 합쳐보니까 2억이야 두 가지가. 알아들었나요? 밑에는 짜가로 구한 거지? 짜가로 구하는데 취득가액을 뭘로 했을 때 환산. 환산했잖아. 그럼 이거를 합쳐. 이거를 합친 비용이 1억 5천이라고요. 그럼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은 비용을 2억을 빼줘야 돼요? 1억 5천을 빼줘야 돼? 이거를 빼줘야 양도세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다 절세 방법이에요. 그럼 1의 금액은 뭐다? 작아야 이거. 환산가액 플러스 계산공제액. 이거 작아잖아. 그 다음 진짜로 나간 비용이 두 가지야.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을 때는 뭐다? 2억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 얘기라고요. 비교하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65페이지 자 165페이지로 가보자고요. 165쪽 51번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이거 어디에 들어가요?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2번은 소송비용. 당연히 공제받죠? 자, 그 다음 3번은 매각차손. 공제받아요. 개발부담금과 뭐가 공제받아? 수익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택지초과는 이거 제재성격이에요. 열거된 게 아니라고요. 택지초과는 공제 못 받아. 그 다음 이용편의 다 공제받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자, 그 다음 52번.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죠? 뭐가 공제받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이. 자, 그 다음 2번은 매각자손 공제받아요. 그리고 3번은 소송비용 화해비용 공제받아. 근데 3번은 뒤에 지문 잘 봐야 돼요. 각 소득금액 다른 소득이죠? 각 소득금액에서 산입된 것을 항상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제외 이거. 제외한다고요? 아까 어디 잠깐 제외해요.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4번 당연히 직접 이런 거 다 공제받고 그 다음 5번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공제받고 그럼 진짜로 갈 때 진짜로 갈 때 사고 파는 거니까 취득세 몇 프로 공제받아? 4% 공제받잖아 취득세. 그럼 짜가로 갈 때는 몇 프로 공제받아? 한 단계 낮은 3% 공제받는 거예요.
아, 진짜로 갈 때는 취득세 4% 공제해줘요. 뭐 자가로 갈 때는 부동산은 그래서 3%가 나온 거예요. 자,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5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주택의 취득대금을 충당한 대출금의 이자는 공제 맞다. 대출이자는 개인사유죠? 할부이자가 공제받는 거예요. 대출이자는 매도자가 없잖아. 매도자로부터 할부로 취득했을 때 공제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출이자는 이거는 뭐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는 매도자가 없다고요. 이런 거는 공제 못 받아요. 자, 그다음 2번 계속 출제되잖아. 매각차손. 자, 그다음 3번은 방 확장했네. 방 확장. 그래서 가치가 증가되면 공제받고. 그다음 신고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다 공제받잖아요. 그래서 53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자, 그다음 54번. 이거는 별 하나,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계정법이 있어요. 자, 실지 거래가액이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수용당했죠. 그래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거는 아까 배웠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는다고요. 1번.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은 공제받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부당행위는 공제 못 받잖아. 시가초과액은. 자, 그 다음 3번 당사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 이게 할부이자죠?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제받는다. 자, 그 다음 4번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공제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5번. 매입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 가치 할인차익금도 공제받죠? 근데 사업소득. 공제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한다. 공제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55번은 별 3개 붙여요. 55번 별 3개. 자, 심려를 기울이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가 뭐예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억, 취득세 등록면허서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5. 니은은 매각차손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5. 그 다음 디귿, 방확장 공사비용. 5. 자, 리을이네.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사업자는 X. 공제 못 받아. 자, 여기 보자고요.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이. 그러나 잘 들어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 포함해요. 그러나 일반사업자는 환급받죠. 10%? 일반사업자는 공제 못 받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10% 뭐다? 환급받잖아요. 누가? 일반 사업자는 그냥 공제 못 받아. 근데 일반 사업자는 10%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어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순수한 개인이나 간이과세자는 죽었다 캐나다 환급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자들은 부동산 등을 팔 때 경비로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이유는 뭐다? 10% 환급 받았으므로 공제 못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을이. 일반 과세 사업자. 왜 공제를 안 해준다? 10% 환급 받았으므로 공제를 안 해줘. 자, 그 다음 미음. 미음은 뭐다 이거? 증여세. 증여세는 공제 못 받죠? 상속세도 증여 못 받아. 딱 하나 뭐다? 무슨 과세에 대한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 받는다고요. 그냥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요.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어디에?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우리 2월 과세 배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는 딱 55번에 몇 번밖에 없다. 1번 하나. 디귿 뭐 하나가 뭐예요? 리을. 그죠? 다 공제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 과세 대상 알아? 이거 지우면 안 돼요. 과세 대상. 자, 그리고 이 식 지우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오늘.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차익 구획 이거 끝났잖아요. 그죠?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추계 계산공제 요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